메이플 스토리. 아, 또 까였네. 오빠, 나 컴퓨터 할래. 절로 가라. 아, 나 좀만 하자고. 꺼지라고 했다. 아, 나 퀴즈 하고 싶단 말이야. 퀴즈는 무슨? 문제는 풀 줄 아냐? 레알 개무식한 게. 알거든? 웃기시네. 하나도 할래. 나오라고. 엄마, 오빠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하는데 여기서 여친 만들라고 캐시에 몇십만 원을 썼다? 학원비랑 세뱃돈 전부 여기다 썼다? 내가 어제 봄. 아들? 아이씨. 어우, 빡쳐, 이씨. 어? 엄마, 박민정 피어싱 했어. 머리로 가렸는데 내가 봤음? 그냥 확다 뜯어버려, 엄마. 뭐해? 왜? 아니 그냥. 별로 가라. 나 심심하다고. 가라고 했다. 방해하지 말고. 에이씨. 캐릭터 죽어라. 캐릭터 죽어라. 오빠 팀 쳐라. 오빠 팀 쳐라. First blood. 아우 개 진짜 오빠 게임. 아 개또라이냐? 뒤질래? 너 때문에 죽었잖아. 뭘 나 때문에 죽냐? 더럽게 못하는 게. 맨날 죽기만 하면서 게임은 무슨? 크크크크크 그냥 접으셈. 진짜 뒤지기 싫으면 가라.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아, 죽이고 싶다 진짜. 씨. 오! 박민정이 잔디밭에서 막걸리 처먹다가 이번 달 수업 다 빼먹고 친구들 집에서 또 술 처먹다가 술도 골라서 바지에 지렸고 레리코! 응! 니 등록금 니네 대학에 공짜로 꿀떡띠 개꿀띠! 잔디밭 찐득이 니 구토파 좀 먹고 뒤짐!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 살 안 뺌? 아 왜 참경이야. 아니 얼굴이 빵떡인데? 아 조용하라고. 와 아줌마 다 됐네 진짜. 닥쳐라 진짜. 아니 내가 옛날부터 다이어트 하라니까 자꾸 뭘 처먹기만 하고. 야 뭘 처먹어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처해야 살이 빠진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지는? 내가 뭐? 님은 왜 해골이 되셨음? 다이어트 중이야. 웃기시네. 비트코인 물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해골바가지 되신 거죠? 아니거든. 거짓말 하시네. 닥쳐라. 물렸대요. 물렸대요. 닥쳐 오를 거니까. 이. 거봐 물린 거 맞지? 살이나 빼 이 기니피그야. 어쩌라고 알아서 한다고 이 주식충아. 돼지국밥에 들어가서 족발이나 삶아라. 응 비트코인 개같이 멸망? 많은 딸이 돈 다 채울고 한강뷰 아니고 그냥 한강물 물침대 리침대. 응 멧돼지라서 먹지도 못함? 엽총맞을 운명? 응, 좀 있으면 그냥 돼지 아니고 30살 돼지? 응 30살 2년 남았어? 결혼 못해서 강제 비혼주의 되고 개돼지 돼서 굴러다니는 술 먹는 하마들 듯? 인간적으로 관리 좀 해라. 그러니까 투석이 생기지. 맨날 배들 음식 시켜먹고 소주 처먹고 얼굴이 빵떡이냐? 긴급 속보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화성 정착했습니다. 엄마 그거 기억나? 오빠 10년 전에 비트코인 한다고 전 재산 다 넣었었잖아? 10년 뒤에 10억 된다면서. 그거 지금 30만 원 됐대. 그러는 지는 일주일 동안 집 청소 안 해서 남편한테 욕처먹고 이틀 전에 쫓겨난 주제에 사우나에서 발톱 먹으면서 계란 깎으니까 재밌냐? 니처럼 살 바에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잖아. 올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웃기시네. 너 같은 개틀 딱 노땅 호라비 냄새랑 누가 결혼하냐? 니나 자리 슬프다고 사우나에서 술 처먹고 술집 되지 말고. 아니 이늘 딸이야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왜 자꾸 노인회관에서 할머니들 꼬시는 거야? 어쩔 TV 저쩔 TV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꼬신 할머니가 내 친구잖아. 나이 참 먹어서 치매 걸리니까 내 친구 얼굴도 잊어버리냐? 내가 네 친구 얼굴로 어떻게 알아? 언제 봤다고? 네가 작업친 게 수연이잖아. 어제도 우리 집에 왔는데 알고 작업친 건데? 이 미친놈아 70살까지 결혼 못해가지고 이게 진짜 미쳤나? 닥쳐라. 지는 노인회관 가가지고 제로토 치고 있었으면서.